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내일 팬미더비기도 하고, 어제 그 저희 소속사 측에서 주최한 코리아 유튜버 어워즈라는 큰 행사가 열렸었는데, 거기서 정말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을 만나 뵙고, 또 이제 시상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인싸들의 파티 같은 그런 자리를 진짜 거의 너무 오랜만에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제 남은 그런 기들을 정말 다 쓰고 온것 같아요. 기가 다 빨려서 오늘 하루 동안 약간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촬영을 해야지 좀 충전이 될것 같아요. 오늘 진짜 예쁜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어쨌든 요즘 너무 잘 바르고 있는 크림이 있는데 이거를 바르고 자는데 피부가 물광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피곤하면 피부에서 티가 엄청 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피부가 광이 너무 나가지고 안 믿어줄 것 같아. 내이 피곤한 상태를.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룩의 메이크업을 할 거냐면, 핀터레스트에서 제가 이것도 캡처를 했었는데, 이 메이크업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연말 파티룩. 이 메이크업을 보시고, 따라 하신 다음에, 인싸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클럽 안에서도 빛날 수 있고, 연말 파티를 딱 했을 때, 정말 나만 딱 눈에 띌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 메이크업 시작하기 앞서서, 제 피부 진짜 물광 대박이지 않나요? 완전 신박한 기초템을 갖고 왔는데, 이거는 맨날 맨날 바르는 건 아니고, 메이크업이 진짜 잘 먹어야 되는 날에 전날에 발라주고 있는 크림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이 크림을 바르고 자면 지금처럼 이렇게 메이크업이 너무 잘 먹는 완전 이런 물광 피부가 되거든요. 근데 막 절대 오일도 아니고 완전 그냥 크림인데 이게 너무 신박해요. 이거 제가 메이크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약간 영업하고 갈게요. 클랍 이라는 브랜드의 아사필 케어 크림이에요. 제 채널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없었던 그런 류의 디자인이기도 하고 무려 43년 전통의 독일 에스테틱 브랜드거든요.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느낌의 뭔가 기초템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기초템들이랑 약간 느낌이 완전 다른 그런 크림이었어요. 이게 이미 한국 에스테틱에서도 30년 전부터 쓰던 그런 크림이래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너무 소개시켜주고 싶은 게 뭐냐면 연예인분들이 시상식 올라가 전에 쓰는 크림이래요. 그래서 저 듣자마자 이건 내가 써야 되는 크림이잖아 하고 어제 시상식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날 바르고 잤는데 진짜 메이크업이 너무 잘 먹고 일단 저는 그런 중요한 날이 아니더라도 그냥 메이크업이 너무 잘 먹고 싶다 할때 무조건 바르거든요. 나는 청담 에스테틱 좀 다녀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 브랜드를 무조건 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바르자마자 즉각적으로 필링이 되는 게딱 눈에 보여지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쓰던 그런 크림들이 홈케어용 제품이었다. 얘는 진짜 에스테틱에서 우리만 모르게 다들 몰래몰래 사용하던 그런 크림? 정말 소량씩 내가 각질이 고민인 부위에다가 발라주면 되는데 쓰는 방법은 그냥 세안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토너랑 앰플 간단하게 그냥 가볍게 바르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크림을 써주시면 돼요. 원래 효과가 더 좋게 하려면 그냥 토너 다음에 바로 요 크림을 써주는 건데 저는 그냥 다 써봤는데 그냥 앰플 바르고 흡수가 다된 다음에 크림을 발라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요 크림이 유효 성분이 완전 고농축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크림이라서 정말 콩알만큼만 발라주셔도 돼요. 실제로 제가 이거를 딱 발랐을 때 피부가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고함량의 제품들을 잘 발라본 적이 없어서 약간 나 피부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되게 불안했었는데 그게 크림을 바르면서 필과 재생이 즉각적으로 되고 있는 거였어요. 그 따가운 느낌이.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한 게이 크림을 발랐을 때그 작용감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약간 피부 타입마다 다르게 내 피부 컨디션마다 또 다르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대요. 근데 저만 해도 그런 게 제가 진짜 약간 컨디션이 안 좋다 싶었을 때 발랐을 때 되게 따가운 느낌이었는데 또 어느 날은 그냥 되게 아무 느낌 없이 되게 멀쩡한 날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바르고 약간 아무 느낌이 없 했을 때도 그게 효과가 없는 거는 절대 아니고 그 따가운 느낌을 떠나서 살짝 이렇게 리프팅 되는 듯한 당기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정상이거든요. 나는 너무 당겨지는 것 같아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 크림 바르고 한 2, 30분 후에 또 다른 보습 크림을 추가적으로 바르셔도 가능합니다. 일단 메이크업을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피부가 되게 쫀쫀한 그런 느낌이 나야 되니까 쿠션도 제가 평소에 잘 쓰는 요 메이크업 포에버의 HD 스킨 쿠션 1R02 호수 써줄게요. 이 매끈한 느낌이 너무 달라. 보이시나요? 이 매끈한 느낌? 예전에 전도현님이 시상식에서 민낯의 레드립만 바르고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약간 피부가 진짜 약간 물광처럼 완전 반짝반짝거려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전도현님이 이 아사필 크림으로 케어를 받고 온 피부였던 거예요. 광나는 그 민낯이 너무너무 예뻐 보였었는데 그거를 저희도 집에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 속광이 나는 물광이 나는 그런 피부는
거는 제품을 아무리 막 진짜 치덕치덕 바른다고 해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약간 관리를 꾸준히 해야지만 나오는 그런 광들이 있는데 진짜 제가 이 크림 발라보니까 진짜 메이크업 했을 때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원래 이렇게 같이 쓰는 건데 저는 이 필크림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전날 밤에 이 필크림을 쓰고 울트라 레디언스 베이스 이 마스크 이 크림을 쓰면은 더 약간 물광 피부처럼 그렇게 연출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진짜 필크림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일부러 제가 세미매트 쿠션 바르는 거거든요. 근데도 이 속광이 올라오는 게 너무 잘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전 또 한 번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보통은 약간 이렇게 필이 되는 느낌이 오려면 그 제품 안에 약간 스피큐 같은 그런 성분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발랐을 때 실제로 스피큐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좀 따가운 그런 느낌이 드는 크림인데 스피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예 무자극을 받은 크림이라서 얼굴뿐만 아니라 바디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 너무 좋아요. 피부 요철이 너무 떠가지고 메이크업이 너무 안 먹는다 하시는 분들 진짜 꼭 한 번만 이거 써보시면 다음날에 메이크업이 너무 잘 먹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더 추천드리는 게 가슴에 여드름 나는 부분 있죠. 그런 데나 아니면 팔꿈치, 뒤꿈치 약간 이렇게 각질 제거하기 애매한 바디 부분에도 써주면 효과가 너무 있어서 바디에도 같이 약간 쓰는 거 너무 추천드려요. 이렇게 다 발랐는데 진짜 약간 이런 속광 보이세요? 이렇게 속광이 올라와가지고 피부가 진짜 너무 고급져 보여요. 이렇게 피부를 쿠션을 1차적으로 해줬으면 이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컨실러 파워패브릭 컨실러 1.5호로 살짝 이 다크서클 부분 밝혀주면서 이런 잡티 부분 스팟스팟 찍어서 커버해줄게요. 픽싱되는 사이에 이 다크 부분 이렇게 두들두들. 원래 피부 메이크업이 예쁘려면 진짜 기초부터 탄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 메이크업 설명할 때 무조건 다들 약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기초를 탄탄하게 해도 내 피부 자체가 기초가 안 먹는 피부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약간 이런 크림 사용해주면 너무너무너무 그 기초부터 잘 먹으니까 너무 추천드려요. 저는 다크서클 가리고 약간 얼굴 밝혀주는 용도로 썼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버가 너무 잘 되거든요. 지금 붉은기 커버가 다 돼요. 붉은기를 커버해주는 그런 아이보리 빛이어서 붉은기 커버가 너무 잘 돼요. 섀도우는 제가 오늘 요거를 쓸 건데 요게 아주 찰떡일 것 같거든요.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04 라벤더 블러링. 요게 라벤더 블러링이긴 한데 요 중간에 있는 이 핑크톤의 컬러들이 너무 예쁘고 일단 요 펄이 너무 예뻐. 그래서 요거를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면 진짜 너무 예쁜 아이 메이크업이 될 것 같아요. 스캔들 컬러 전체적으로 깔아줄 건데 컬러 너무 예뻐요. 약간 이 눈 앞머리까지 칠해준 다음에 오늘은 눈꼬리를 이렇게 위쪽으로 좀 뺄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렌즈도 약간 이렇게 신비로운 느낌을 꼈잖아요. 그래서 이 핑크 컬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쌍꺼풀 위쪽까지 티나게 한번 칠해준 다음에 살짝씩 남은 양으로 빼주면서 이 뒷부분까지 이렇게 와줄게요. 딱 눈 떴을 때 이렇게 보이게 이런 뭉툭한 브러쉬를 또 똑같은 컬러를 묻혀서 눈 언더에다가 또 길게 칠해줄게요. 약간 이렇게 이어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눈 앞머리 부분도 이 밑으로 이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색조를 좀 진하게 한 번 더 얹을까 봐요. 러브 컬러 쌍꺼풀 위주로 약간 음영을 한 겹 준다는 느낌으로 깔아줄게요. 아니 이 블루 렌즈랑 지금 이 색감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신비로운 느낌 벌써 드는데? 그리고 이것도 남은 양으로 애교살 밑에 부분까지 여기 위에 이제 라벤더 컬러로 살짝 포인트를 줄 건데 요거는 쌍꺼풀 라인 위쪽으로 들어가 줄 거거든요. 그래서 요 라일락 컬러가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쌍꺼풀을 넘지 않게 깔아줄게요. 약간 요런 느낌? 그래서 지금 보면 쌍꺼풀 쪽에만 입체적으로 좀 톡 튀어나온 느낌으로 원래 여러분 제가 메이크업을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잘 안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뭔가 이렇게 메이크업하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도 유튜버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메이크업 실력도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있기도 하고 옛날에는 우리 소중이분들이 제가 메이크업을 올리는 것보다 이제 일상을 올리면 그거를 더 좋아해 주셨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진짜 많이 느끼는 게 저의 메이크업을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립 추천도 예전에는 제가 하는 립 추천은 막
관심이 없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정말 다들 제가 립 추천을 하면 그거 영업도 많이 당해주시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메이크업 찍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런 시안들 많이 찾아가지고 메이크업 진짜 많이 찍어볼게요. 일단 이렇게 해주고 아이라인을 먼저 그려줄 건데 아이라인은 살짝 물고기처럼 이렇게 끝에가 좀 도톰하게 위쪽으로 빠지게 그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점막을 먼저 채워줄게요. 아이라인은 제가 요즘 너무 많이 쓰고 있는 토니모리 백젤 아이라이너 블랙 컬러. 거울을 이렇게 밑으로 두고 콕콕 찍어서 점막을 먼저 채워줄게요. 이렇게 앞부분은 얇게 하고 뒤쪽으로 갈수록 좀 이렇게 두꺼워지게 해볼까 봐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꼬리를 좀 날렵하게 빼줄게요. 이 언더까지 밑에를 좀 이렇게 채워줄 생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라인을 좀 생각하면서 이쪽을 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부분이랑 이렇게 이어지게. 너무 예쁜데, 지금? 원래 또 약간 이런 메이크업이 좀 틱톡 감성이 조금 돌아가가지고 눈꼬리 뒤에가 좀 내려와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반대쪽도 점막부터 콕콕 해가지고 이렇게 해줬으면 이 언더 부분에 약간 저는 좀 까만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섀도우를 따로 가지고 왔는데 삐아의 레디투웨어 아이플랫트 쿨그레이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망할 수도 있으니까 이 컬러를 베이스로 거의 묻히다시피 해가지고 이 언더부터 눈매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연하게 시작해서 점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얇은 브러쉬 있죠? 요거를 똑같은 컬러를 묻혀서 애교살을 먼저 한 겹 이렇게 깔아주고 가볼게요. 애교살도 내가 그린 언더 길이에 맞춰서 그 다음에 요 진한 걸 묻혀가지고 요 눈 밑에 점막 부분부터 콕콕 찍어주면서 시작을 해줄게요. 이게 왜냐면 무턱대고 이 끝에부터 얹어버리면 이게 망할 수도 있거든요? 이 눈 밑에부터 시작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아이라인 부분을 스머징을 해줄 거예요. 약간 지금 아이라인이 약간 띡 하고 올라간 느낌이니까 이 경계를 풀어주는 느낌으로 나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할 때가 진짜 재밌는 것 같아. 제가 막 하는 대로 이렇게 눈매가 바뀌는 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꼬리 부분은 굳이 안 건드려도 돼요. 눈이 진짜 왕 커졌는데 또? 그리고 오늘은 이 뒷부분을 이어줄게요, 여기를. 눈매가 조금 더 물고기 같아졌죠?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여러분 이렇게 해주고요. 더샘의 컨실러 펜슬 이걸로 눈 밑에를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거예요. 애교살 라인을 넘지 않게. 이제 눈썹을 좀 그려줘 볼까 봐요. 에스쁘아 더블로우 밸런스 펜슬 라이트 토프. 눈썹은 막 그냥 엄청 막 힘주는 느낌 아니고 그냥 이 아이 메이크업이 좀 진하니까 약간 결을 살려서 그려주는 느낌으로 좀 얇게 그려줄게요. 눈썹이 너무 이렇게 센 느낌으로 가지면 올망올망한 그런 느낌이 또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 끝부분을 밑으로 좀 내려줄게요. 뾰족한 느낌이 안 들게. 이런 느낌. 어때요? 너무 예쁘죠? 산도 좀 많이 이렇게 죽어있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렇게 먼저 그려주고 모양을, 틀을 먼저 잡고 그다음에 좀 세세하게 이런 느낌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디테일한 거 섀도우 색감을 조금 추가를 해볼까 봐요. 이 라벤더 컬러를 좀 추가해주면 예쁠 것 같아서 이거는 손으로 그냥 눈두덩이에다가 이렇게 한번 깔아줄게요. 조금 더 이런 요정 같은 느낌이 나게 여기 눈 밑에 부분을 좀 감싸주듯이 이런 느낌으로 엄청 지금 요정 같지 않아 약간?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펄이랑 속눈썹이거든요? 그래서 속눈썹 붙이기 전에 눈 두덩이에 펄을 약간 1차적으로 깔고 그 다음에 속눈썹 붙이고 또 나머지 포인트 펄 깔아줄게요. 펄은 여기 보면 딱 봐도 이렇게 딱딱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죠? 요거 요거. 눈두덩이는 손에다가 그냥 묻혀가지고 위에 그냥 콕 찍어줄게요. 한번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콕 찍어주고 근데 펄 진짜 예뻐, 이거. 펄이 발색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좀 촉촉한 타입의 펄인데 바세린 광처럼 이렇게 빛나가지고 또 입자가 막 두꺼운 것도 좀 섞여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티가 많이 나요. 일단 눈두덩이에는 이 정도 깔아주고 그다음에는 브러쉬로 좀 미세한 부분들, 좀 섬세한 부분들 이렇게 건드려줄게요. 이런 두꺼운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눈 앞에 이렇게 찍어주고 그리고 눈 떴을 때 약간 이렇게 보이게 눈 언더도 한번 샥 지나가 줄게요. 그리고 눈썹이 저 살짝 아쉬운 것 같아서 눈썹 컬러를 조금 더 넣어줄까 봐요. 이 컬러 살짝 이 뒷부분 위주로 칠해주겠습니다.
해주고 쉐딩을 해줄게요. 홀리카홀리카 톤 튜닝 쉐딩 쿨그라운 이걸로 코 쉐딩을 해줄 건데 코 쉐딩 눈썹이랑 바로 있지 말고 이렇게 요즘 제가 많이 하는 방법 있죠? 이 콧대와 눈 사이에 움푹 들어간 요 부분 요 부분에 이렇게 음영을 줄 거예요. 그래서 콧대가 도톰해 보이게? 이 코 부분도 좀 전체적으로 약간 색감을 눌러준다는 정도로 일단은 해주고 약간 콧대가 조금 도톰해 보이게 오늘은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입술도 해주고 턱 쉐딩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에뛰드 재창조 메이커 웜 쉐딩 그러니까 콧대 이 또렷한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해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이런 모양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엄청 콧대가 두꺼워 보이게. 그래서 얘는 스머징을 막 엄청 많이 하지 말고 선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만 이렇게 해주면 콧대가 엄청 두꺼워지거든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이 부분, 쉐딩 부분은 이제 블러셔 이렇게 이어줄 거 딱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고 이제 블러셔를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러셔는 약간 웜한 느낌이랑 쿨한 느낌이랑 섞을 거예요. 일단 이 웜한 느낌에 이 VDL 치크스테인 블러셔 미스티 애프리콧 이걸로 볼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주고 베이스처럼 볼에 좀 영역을 좀 넓게 깔아주고 이걸로 이제 포인트를 줄 건데요. 클리오의 에어블러 휩 블러쉬 이렇게 퍼프에 묻혀서 손등에 살짝 덜어가지고 한번 양 조절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앞볼 부분 이렇게 얹어주는 거죠. 너무 예쁜데? 또 남은 양으로 이 콧등까지 다 칠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불그스름한 느낌을 만들어주고 이제 속눈썹을 붙이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속눈썹은 약간 이렇게 좀 티가 많이 나는 이 속눈썹 붙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속눈썹 다 붙이고 왔고 여기서 입술 해주고 그 다음 글리터 하면 메이크업이 끝이에요. 립 라인을 먼저 그려야 되니까 하트 퍼센트의 도톤 무드 립 펜슬 슬림 3호 오트 베이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톰해지게 그려줄게요. 가로 길이가 엄청 길고 이 중앙이 도톰한 이 느낌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림자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블렌딩 이렇게 살짝 해준 다음에 코 부분까지 한번 끊어줄까 봐요. 이 립 라이너로 외곽을 흐려주기 전에 이 베이스 컬러를 먼저 깔아줄 거거든요. 좀 촉촉해 보이는 립을 만들어줄 건데 이번에도 약간 촉촉이 립을 베이스로 깔고 입술을 좀 확장을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촉촉이 립으로 포인트 컬러를 또 깔아줄 거예요. 라카 본딩 글로우 립스틱 204 헤브 한번 전체적으로 깔고 손으로 넓게 블렌딩 해줄게요. 근데 이 넓게의 기준은 진짜 이 입술 외곽을 이렇게 뚫어야 돼. 인중 부분까지 한번 이렇게 끊어서 그리고 아무것도 안 묻은 쪽으로 툭툭툭 두드리면서 블렌딩을 해줄게요. 인중까지 여기 올라오게. 하트 퍼센트 도톰 무드 립 펜슬 2호 크리미 핑크거든요. 딸기 우유 같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입술 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흐리게 해주고 이 아래 부분도 입꼬리 부분을 이렇게 한번 해줄게요. 이 입술 경계가 다 이렇게 흐려야 된다는 거. 아 이게 뭔가 제가 연출하고 싶은 거는 투명한 맑은 그런 핑크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베이지크의 멜팅 캔디밤 4호 누디피그 얘를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고 인중 부분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 그 다음에 에스쁘아의 로지빔 약간 펄감이 촤르르 들어있는 살짝 핑크빛이 도는 그런 글로스거든요. 입술을 좀 광택감 있게 해줄게요. 너무 두껍게 깔지 말고 이렇게 얇게 투명하게 깔아주세요. 어때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이런 느낌? 이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터 해주고 펄을 해줄 건데 이 눈 부분에 썼던 펄 있잖아요. 이 컬러 코 쉐딩까지 같이 해줄 거예요. 끝에 이게 진짜 이렇게 하이라이터 대용으로 쓰면 너무 예쁘거든요? 이렇게 코 부분에 한번 깔아주고 콧대도 얘를 볼 부분에도 이렇게 하이라이터처럼 얹어주는 거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렇게 진짜 너무 예쁜데? 이게 솔직히 펄만 진짜 이렇게 치덕치덕 칠해도 완전 연말 파티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펄을 어떤 거를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촤르르르 이런 펄감 흐르는 이런 걸로 한번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활용 점정 글린트 바이 비디보브 글리터 젤 페이스 앤 바디 45 글리미 밀크 약간 노란빛과 파란빛이 섞여있는 그런 펄인데 이게 입자가 진짜 크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포인트로 이 볼 부분에 조금 더 칠해줄 거거든요. 이게 또 페이스 앤 바디여가지고 이렇게 펄이 엄청 착착 붙어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둥근 브러쉬에다가 듬뿍 묻혀가지고 이 눈 앞머리와 이 눈 앞머리 라인을 이렇게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둥글게 해주고 이 밑에 부분까지 이렇게 이거 너무 하고 싶었어. 약간 이렇게 완전 파티 이런 느낌. 그리고 조금 이 눈 밑에도 포인트로 몇 개 콕콕 찍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났고 이제 저는 완전 연말 파티 룩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꾸미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이렇게 약간 연말연말스럽게 꾸며봤는데 원래는 레드탑이나 아니면 좀 화려한 그런 탑을 입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좀 실제로 우리가 연말 파티를 했을 때 저는 옷을 좀 이런 옷들을 더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옷을 골라봤는데 메이크업이 이렇게 완전 요정요정하게 화려하니까 좀 룩은 좀 이렇게 좀 차분하면서 고급지게 이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앞머리도 오랜만에 이렇게 까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메이크업 다 끝났고 이제 저는 인트로 찍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